여기는 리버사이드 호텔. 이제 막 아침을 먹고 준비하고 나와서 저 앞에 보이는 564자. 저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갈 겁니다. 건너서 강을 따라서 반대로 간 다음에 한 1, 2km 가면 또 길이 나오는데, 요, 요, 여기까지, 저기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도 되겠네. 이쪽 길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네요. 여기에 지금 강이, 쫙 강이고, 저 앞에 로터리가 있더라고요. 로터리가 있고, 이쪽은, 강가 쪽은 차들이 다니는데 뒷길은 차들이 안 다녀요. 깜무아반 땅 깜은 금지 깜무아반. 아, 큰 차는 못 간다. 뭐 이거네. 소형차만 갈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다리가 보이는데, 저 다리를 건널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리를 건너서, 저게 까우 쭉덕 다리고 저게 까우 어쩌고 다리인데, 하여튼 이 다리를 건너서 한참 걸어가서 한 1km 정도 강을 따라, 강 사이가 아마 범람을 많이 하는지 밭이나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기를 건너서 쭉 오면은 꽝하의 역이 나옵니다. 꽝하의 역에서 야간 열차를 예매를 한 다음에 다시 걸어서 이 호텔로 12시 전까지 와서 체크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짐을 좀 맡겨놓고, 이번에는 이쪽 시내권을 한번 돌고 오후에 그랩을 타든 택시를 타든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낮장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이쪽 길 말고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웬저 끝에까지는 스케이트 보드 타고 갈 만하네요. 왜냐하면 차가 없어. 오토바이 한대 나올 뿐이고. 그렇다면은 준비를 하고 봉원나무가 제법 크네요. 이 길은 아무도 없는 공원길. 저 앞에까지는 300m 되겠습니다. 300m 정도는 얘를 타고 이동. 아, 이렇게 스케이트보드가 나름 효자 노릇을 하네요. 이 해가 지금 땡볕인데 덜 걸어도 되니까. 여긴 뭐냐, 꾸소 뉴통 뉴탕 뭐라고 써 있는데, 회사 같은데. 두 사람이 앉아 있네. 아침밥을 먹고 있네. 회사가 그렇게 커 보이는 회사는 아닌데. 꽁띠 사이 랍 산슈안 뭐라고 써 있어. 여기 테니스장도 있고, 나름 강가뷰에 괜찮은 곳은. 호텔에 보니까 비즈니스 여행을 온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자, 어디 보자. 차도 있고. 꽁띠 꽃반 리라마. 꽁띠 꽃반 리라마. 거즈, 거즈. 여기는 호텔 같네요. CHUBB 꽝나이 꽝나이 꽝응아이 꽝응아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왕릉아이. 뭐야? VNPT 왕릉아이. 회사네, 회사. 홈 TV. 아, 여기 케이블 TV 방송국 같은데. 어쨌든 스케이트보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광응아이. 아, 통신사. 통신사. 광응아이의 통신사. 으쌰. 으쌰. 공공기관 건물 같네요. 아이고야. 자, 왔습니다. 300m를 잘 왔네요. 자, 이제 빽빽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나? 있겠지? 설마? 광흥아이, 광흥아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도 잠기나. 흥긴 가라오케. 가라오케 흥긴. 어우, 가라오케가 엄청 크네. 여기가 광아의 넘버원, 넘버원 있는 건가? 아, 살벌하게. 아, 보초, 초소, 초소가 있네. 비어클럽. 나도 반송. 저기는 강 따라 가는 곳. 설마 인도가 없진 않지. 인도가 엄청 좁아보네요. 깜 금지. 뭘 또 금지한다고 써놨네. 딱 중동 노이 지암 지헨 주안. 딱 중동에 그냥 롱테이크로 갑시다. 오이. 이야, 인도가 거의 엄청 좁네. 보통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걸어 다니지 않는 모양인데. 강의 유속도 지금 엄청 빨라 보입니다. 오이야. 원래 인도가 없는 다리? 다리가 뭐 이렇게 인도가 없어. 아이야. 강가. 아, 여기 시내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꽤 많네. 지금 보면은 강북이 외곽이고
강남이 보니까 강남 지역이 시내권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으로 가는 차, 오토바이가 많네요. 지금 여기가 우기 끝 무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물 유속이 대단하네요. 강이 엄청나게 꽉꽉꽉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도보 금지리라고 써있는지 어떤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강물 흘러가는 거 봐라. 다리가 꽤 기네. 모르긴 해도 한 다리가 500m는 되겠네. 이제 중간 온 것 같네, 중간. 어이구, 자전거로 가는 분도 있고, 유속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속. 여기는 광응아이 가오자극 브릿지. 자쿡 브릿지. 아이고야. 아침 공기는 그래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괜찮네. 학교 가는 학생도 있고. 빽빽빽. 슬쩍슬쩍 쳐다는 보고 가네. 아이고, 파리야. 무이자 호텔. 아야. 오, 리어가 엄청 크네. 완전 커. 과일 파는 리어가 아저씨. 대박이네, 대박. 아유. 오, 저기 고기 잡는 어부 아저씨가 있네. 작은 배를 하나 끌고 와서 지금 유속이 넓은 빠른 강을 건너와서 저기서 지금 8번 버스 지나가는 거기서 지금 낚시를 하려고 온 모양입니다. 낚시하러 왔네. 오, 웨딩. 가볼까? 낚시하는 아저씨가 있네. 쏭쿡 유속이 이렇게 센데 일로 들어와. 어떻게 돌아왔지? 어휴, 버스도 지나가네. 팔이 아파. 스케이트보드 무게가 장난 아니. 버스가 지나갑니다. 몇 번 버스냐? 세부 1번 버스. 1번 버스. 오이, 강 유속 장난이 아니야. 힘들어. 방. 벌써 14분. 호텔에서 나온 지 14분이네, 14분. 29.
오토바이 친화적인 베트남 도보로 여기를 걷는다는 건 참 상상하기 어렵네.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참 깝깝하다.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야 힘박질도 하고 그럴 텐데. 우후, 다 왔다. 거의 나와가네. 여기는 베트남 왕응하이. 왕응하이. 이른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간. 자, 출근하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 되는 왕응하이. 외곽에서 이 정도 사람들이 살면 시내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인구 30만 가까이 되는 꽝아이의 아침 출근길 모습입니다. 그랩도 있네. 아이고야. 드디어 다리를 건너기 한 100m 전. 꽝응하이. 응하이. 이제 올라가서 강변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 어이야이야. 어이야이야. 드디어 다 건넜습니다. 까오 자 득득. 까오 자 득. 우후. 아이고야. 할머니 다리 건너려면 고생하겠다. 오이. 아주. 으이샤. 으이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우. 팔이야. 아. 저 다리를 건너왔네요. 저 앞에 있는 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건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대략 17분.